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다녀오셨죠? 네, 오늘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피곤하네요. 아, 끝없이 그렇죠. 잠이 쏟아집니다. 그럼요, 네. 교수님. 아이고, 네. 도착하셔서 쉬시지도 못하고 오늘을 읽는 책,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실 텐데 더 한층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골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책의 위치랄까요? 어디서 읽으면 좋을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울 코엘료의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은 어디 그 한적한 카페나 이런 데 꽂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깊이 집중하지 않고도 한편 한편 읽다 보면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책입니다. 예. 파울로 코엘료는 뭐 제가 길게 소개해드릴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브라질의 작가입니다. 예. 연금술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부터 11분 뭐 등등 어마어마한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 세계적으로 브라질을 대표하는 현대 최고의 작가로 꼽힙니다. 예. 호우는 갈리는 것 같습니다. 헐코엘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좀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신비적인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런 큰 부담 없이 울림으로 다가오는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몇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의 글 보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가지 않은 길 생각하면은 뭐 미련도 생기고 또 아쉬움도 있고 네. 이럴 때가 있죠. 예예. 예. 또 아 저 길에 갈 걸 하면서 계속 후회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뭐 다르게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남들이 가는 길을 계속 한꺼번에 따라가다가 예. 제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닌데 죽을 때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요. 예예. 그 관련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웃 노인뿐일까? 아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럴 게다. 때로 우리는 살아온 방식에 얽매여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기회가 와도 활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웃 노인이 익숙해하는 공간은 오로지 그의 농장과 마을뿐이고 그러므로 그에겐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 너나 없이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믿으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을 또 대학에 보낸다. 그런 삶을 되풀이하며 아무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난 좀 다르게 살 수 없을까? 사회학과에 다니는 딸을 졸업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하던 내 단골 이발사가 떠오른다. 그의 딸은 졸업장을 따고 여기저기 취업문을 두드린 끝에 시멘트 공장에서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이발사는 여전히 입버릇처럼 뿌듯하게 말한다. 우리 딸은 대학을 나왔어. 내 친구들과 그 자녀들 대부분도 대학을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었을까? 그 반대다. 그들은 대학만 가면 인생이 풀린다고 믿던 시절 뭐라도 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숨쉬 좋은 정원사, 제빵사, 골동품상, 조각가, 작가들이 사라져갔다. 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남들이 대학 간다니까 다 대학 가고요. 남들이 이게 좋은 길이라니까 그 길로 다 몰려갑니다. 이른바 균질화 돼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균질화, 표준화 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표준화 돼간다는 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뭐랄까 모욕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고유의 무늬들, 독자적인 무늬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모욕에 가까운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으면 또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일쑤죠. 담대한 사람들만이, 대담한 사람들만이 또 자기 삶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이 가보지 않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로버트 프루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끝나는데요. 예. 우리는 늘 남들이 가지 않는 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깊이 바라는 그런 길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코엘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의 정원을 돌보시느라라는 글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아주 짤막한 글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예, 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랍에 이런 경구가 있다.
바보에게 천 가지 지혜를 가르쳐준들 그가 원하는 것은 정작 내 것뿐이리니 삶의 정원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문득 어디선가 우리를 엿보는 이웃을 의식하게 된다. 그는 제 할 일은 제쳐둔 채 우리에게 언제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언제 생각의 비료를 줘야 하는지 언제 성취의 물을 부어야 하는지 충고하는 데 열을 올린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정원은 이웃의 뜻대로 되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끝내는 비지땀을 쏟고 축복의 걸음을 주어 일군 우리의 땅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 이르게 된다. 땅 한뼘 한뼘에 정원사의 인내의 어린 손길만이 풀어갈 수 있는 비밀이 서려 있음을 까맣게 잊고 해와 비와 계절의 변화를 살피는 대신 울타리 넘어 우리를 견눈질하는 이웃의 충고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의 정원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그 바보는 제 뜰의 꽃과 나무는 안중에도 없다. 제가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의 정원, 인생의 정원을 갖고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내 정원을 가꾸는 게 아니고 이웃의 그 훈수에 따라서 내 정원을 가꾼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 남들이 이 길이 좋대. 이런 나무 하나 네 인생에 심어봐. 아니면 이런 돌멩이 하나 네 인생의 정원에 한번 놔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삶인데 결국은 남의 삶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예. 남의 욕망에 그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꾸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정원인데도 남이 훈수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건 자신의 정원이 아니고 남의 정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코엘료의 그 통찰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 전체를 보다 보면은 펄 코엘료가 이 죽음을 강렬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페인 북쪽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강렬한 죽음의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중에 죽음의 감사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가 떠나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나는 알고 있다. 죽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달가운 주제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나는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되새겨보게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언젠가 될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1분 1분에 감사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죽음에게도 감사해야 한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결단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으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산송장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북돋우고 우리가 늘 꿈꿔왔던 일들을 감행케 한다. 우리가 원하든 말든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죽음만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도 없지만은 또 죽음만큼 인간의 삶이 감사해야 할 것도 없다는 게 코엘료의 생각입니다. 저도 크게 이 코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또 다른 거울이고요. 또 다른 면이기도 할 테지요. 만약에 죽음이 없는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죽음의 중지라는 부제 사람하고의 소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죽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떨지 또 다른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코엘료는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결단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산송장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북돋워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늘 꿈꿔왔던 일들을 단행하게 한다고도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 죽었다라는 그 산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 이런 인디안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아울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나만의 리듬으로라는 글을 잠깐 들어보시면은 코엘료의 예.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의 정원을 가꾸면서도 남의 말을 끊임없이 의식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남의 정원으로 가꿔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길도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남들이 가르치는 길을 가다 보면은 인생의 이 막바지쯤이 들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후회에 치를 떨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우리 코엘료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기 산티아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 베고니아라는 여성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잠깐 보지요. 예. 저는 많은 순례자들이 산티아고의 길에서건 삶의 여정에서건 항상 타인의 리듬에 맞추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례를 시작하며 저 역시 일행의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 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니 곧 지쳤어요. 언제나 팽팽하게 긴장했고 그래서 왼쪽 발목 인대가 늘어났죠. 결국 저는 이틀도 못 걷고 도리 없이 쉬게 되었답니다. 쉬는 동안 생각했어요. 나 자신의 리듬을 따라야 산티아고에 이를 수 있겠구나. 당연히 제 여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걸렸고 많은 구역을 저 혼자 가야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만의 리듬을 존중함으로써 여정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때부터였어요. 이 깨달음이 제 삶의 모든 일에 적용된 것. 저는 이제 저만의 리듬을 중시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네, 코엘료가 함께 강연을 마치고 함께 얘기하던 그 여성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나만의 리듬. 아, 네. 나만의 리듬.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자기 그런데. 정체성, 네. 자기 자존감,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남의 리듬에 내가 박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팽개쳐버리고 그쪽으로 치닫곤 하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산문집의 저 끝부분에 보면은 부시 대통령 고맙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고맙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얘기할 수 있는데 반어입니다. 반어. 2003년에 조지 W. 부시가 이라크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라크 전쟁 발발 두 주 전에 코엘료가 이 글을 영어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전쟁에 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대요. 작가의 그 노련한 솜씨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제목이 부시 대통령 고맙습니다인데 반으로 읽으셔야 한다는 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볼게요. 예. 통합되어 가던 유럽에 불화의 씨를 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구상 모든 대륙의 수백만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 싸우게 했습니다. 비록 그 싸움이 당신에게 대항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목소리가 비록 아직 들리지 않을 만큼 미미할지라도 적어도 입 밖으로 나왔다고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우리를 한결같이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소외된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조직화할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발견이 이번에는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훗날 반드시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의 북소리를 가라앉힐 길이 없어 보이는군요. 언젠가 한 유럽 왕이 침략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침을 즐겨라. 햇살이 내 병사들의 갑옷을 비추게 하라. 오늘 오후에는 내가 너를 물리칠 것이니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 당신은 익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를 가득 메우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로부터 배우고 변화하게 했으니 고맙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네, 조지 W. 부시가 전쟁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담은 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쟁을 막지 못하고 무력함에 빠져 있을 뻔했는데 부시에게 저항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저항의 의지들을 일깨워 주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너 참 고맙다. 라는 식의 단어를 동원한 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처럼 좋은 글들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큰 부담 없이 한 편 한 편 읽으시면서 우리가 살아온 길도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전할 때 코엘료의 한 구절을 양념 삼아서 전하면은 그 이야기의 향기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책 제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파울로 코엘료의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